쉬어간다라는 게 있죠. 뜻하지 아니하던 기회를 만나서 자기가 하려고 하던 일을 이룬다는 뜻인데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뜻의 쉬려던 차에 넘어진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마침 쉬려고 하던 차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던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나 핑계거리가 생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동사 쉬다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허리쉼이란 고유어 명사도 있는데요.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한참 동안 일을 하면 허리가 상당히 아프죠. 이렇게 허리를 써서 일을 해서 허리가 아플 때 잠깐 쉬면서 허리에 피로를 푸는 것을 허리쉼이라고 하고요. 동사 허리쉼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길을 걷거나 서서 일을 하다가 잠깐 다리를 쉬는 일을 다리쉼이라고 합니다.